국보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618년 당나라 첫 전투, 천수원 전투. 검정색 몸통, 백설 같은 말발굽, 이름은 백제우. 기원 619년 작서곡 전투가 3일간 지속되고 말 안장도 풀지 못했다. 누른색 몸통에 킨털이 섞이고 연한 검정색 주둥이, 이름은 특루표. 기원 621년 망산 전투, 이세민이 동도를 평정한 전투. 자줏빛 몸통, 가슴에 화살 한 대가 박혀있고 이름은 삼노자. 같은 해 호로관 전투, 흰색과 잡색의 몸통에 화살 5대가 박혀있고 이름은 청추. 또 다른 군마, 적색이고 이름은 십벌적. 기원 622년 명수 전투, 누른색 몸통, 곱슬 털. 몸에 9대 화살을 맞고 전투 현장에서 전사, 이름은 권모유. 이 여섯 준마는 제왕과 생사를 같이하며 제국의 산천을 넘나들었고 시간의 대지를 주름잡았다. 전마의 주인 당태종 이세민은 마침내 광대한 국토를 개척한 일대 군주가 됐고 초원의 제국들로부터 천가한으로 불렸다. 지난날 가장 친한 벗을 기념하기 위해 이세민은 염립덕, 염립본 형제에게 명해 여섯 준마를 그리고 조각해 준마가 영원히 자신과 함께하길 희망했다. 당태종의 무덤 소릉은 섬서성 예천현 구종산을 중심으로 건설됐다. 관중 당나라 18명 제왕 능료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능산의 북쪽 기슭, 돌로 만들어진 병풍 위에 6마리 준마가 우뚝 서 있거나 질주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당나라 때 개국 기념비로서 신도의 양켠에 모셔져 있다. 석각으로 된 군마, 높이 축혀 올린 꼬리, 새 가락으로 단장된 마력, 전형적인 당나라 때 군마의 이미지를 구현했다. 안장, 곱비, 등자, 언치. 군사의 위엄을 진실되게 재현했고 군사 책략이 예술적 화폭에 담겨졌다. 북송 시기, 명장 유사웅이 육준 석조를 모사하고 석비를 새겼다. 이로써 소릉 육준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했고 탁본도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금나라 궁정화가 조림이 선각화 탑본에 근거해 채색 견본을 새롭게 창작했는데 바로 소릉 육준도다. 인마와 동시에 석조 표면에서 사라진 당태종의 찬사도 재현됐다. 쏜살같이 질주하며 전장을 휩쓰는 모습, 훌륭한 책략과 뛰어난 배치로 통일 대업을 이루었노라. 풍산고초를 이겨낸 석강물이 능원에서 당태종 곁을 지키다가 약 1300년 후 20세기 초 그곳을 떠나 파괴를 당한 삼노자와 권모유는 대양주 너머에 밀반입돼 오늘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고고와 인류학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그 외 네 마리 준마 석조는 운반 도중 구조돼 서안 비림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바위는 옮길 수 있지만 부루의 예술 걸작은 무너지지 않는다. 초고, 부조, 석비, 족자. 예술의 이지는 재질과 매개체를 뛰어넘었고 시간의 변화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소릉 육준은 역사의 기록자로서 여전히 특별한 방식으로 시간의 궤도를 질주하고 있다. 국보의 메시지는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